효과 통계 페이지 13쪽에 레벨 3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형 탁자의 1부터 9까지의 수를 배열할 때 반드시 양 옆에 서로 소가 오도록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1부터 9까지 서로 소를 구하면 제가 여기 지금 미리 적어왔습니다. 이만 여기 이게 서로 소인데 1은 1, 2는 2, 3은 3, 4는 2의 제곱, 5는 5, 6은 2 곱하기 3, 7은 7, 8은 2의 3제곱, 9는 3의 2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서로 소끼리만 배열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 말 뜻은 같은 숫자가 있는 것끼리는 붙일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일단 제약 조건이 가장 많은 것을 먼저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제약 조건 많은 거,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제약 조건이 많은 거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1부터 9까지를 봤을 때 가장 제약 조건을 많이 받는 게 6이에요. 왜냐면 6은 2와 3이 있기 때문에 6 옆에는 2, 3, 4, 8, 9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6을 먼저 배치했을 때 그 6 양 옆에는 1, 5, 7밖에 올 수가 없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해봅시다. 6을 만약에 여기 배치했어요. 그러면 6이 올 경우의 수는 1이죠. 그 다음에 6 옆에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1, 5, 7이 와야 되는데 여기 이 자리에 1, 5, 7 중에 각각 한 개씩 와야 됩니다. 자, 이 원에 1, 5, 7 중에 한 개가 올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1이 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올 숫자의 경우의 수는 5, 7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죠. 그래서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6이 오고 1이 오고 5가 왔다 쳤을 때 이제 나머지 2, 3, 4, 그 다음에 7, 8, 9를 배열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봤을 때 제약 조건이 많은 게 2, 4, 8이에요. 지금 2, 4, 8 경우 띄어서 앉아야 하죠. 근데 이 2, 4, 8이 오는 경우를 케이스로 두 가지를 분류를 시켜야 됩니다. 2, 4, 8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고 또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올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2, 4, 8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배치를 하면 되니까 2, C, 1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골랐고 그 다음 만약에 이 빨간 색깔을 골랐다 칩시다. 이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여기 여기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빨간 색깔끼리는 서로 띄어져 있으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죠. 그랬을 때 3팩, 2, 4, 8이 올 경우의 수 3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 4, 8을 여기에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 9, 7을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 3하고 9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서로 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보니까 그냥 서로 다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3, 9, 7도 막 배열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3, 9, 7이 올 경우에 수 3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케이스 한 개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2, 4, 8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2, 4, 8은 이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만 골라서 지들끼리 막 배열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C1에 만약에 2, 4, 8이 여기, 여기, 여기 왔다 칩시다. 그럼 저 일단 조건에 만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 7, 9를 만족을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2, 4, 8이 배열될 경우의 수 3팩입니다. 그리고 이제 3, 9, 7을 배열을 할 때 지금 이 원 두 개는
연달아 있죠. 그럼 당연히 이 원에는 3, 9가 같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9도 3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둘이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자리, 붙어 있는 두 자리 중한 자리는 무조건 7이 와야 된다는 말인데, 이 7이 무조건 이두 자리 중한 자리는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7이 두 자리 중한 자리를 선택할 경우, EC1 해가지고 두 가지죠. 그랬을 때 만약에 7이 여기 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3과 9를 배열해 줘야 되는데 3과 9의 자리는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배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2팩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답이랑 여기 나온 답이랑 서로 더해서 이 답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면 곱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2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72.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2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이니까 48. 얘네들을 더해주면 120입니다. 그리고 아까 6과 그 옆에 1, 5, 7을 배열할 경우 총 6이죠? 곱하기 6을 해주면 답은 720. 725번이 나오게 됩니다. 13쪽의 2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3개 문자 중에서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가조건에서 문자 C는 3번 이상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 C는 4개까지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C가 3번 나오는 경우, 두 번째로는 C가 4번 모두 쓰이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C가 3번 쓰이는 경우에는 나머지 두 개를 어느 문자로 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A, B라는 문자를 쓸 경우, B, B라는 문자를 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C, C,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B, B, C, C, C인 경우에는 나 조건을 체크해야 되는데, 문자 C가 두번 나오면 이 B는 서로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B 두 개가 서로 하나라고 취급을 해주면, 네 개를 나열하는데 세 개가 같은 문자인 경우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서 C가 네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다섯 칸이 있는데, 만약에 앞에 C가 4번 들어가게 되면 결국 마지막 한 자리에 들어갈 문자를 정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A 혹은 B 해서 두 가지 경우, 그리고 이 고른 문자가 다섯 칸 중에서 한 군데에 들어갈 경우를 고르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C가 채워질 테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5팩 나누기 3팩은 5, 4, 20이고요. 4팩 나누기 3팩 4, 10.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34가 됩니다. 1강의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값의 개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먼저 이 조건들을 먼저 봐볼게요. 자, 일단 가 조건을 먼저 보면, F1 더하기 F4의 값이 4의 약수라고 나와 있는데, 4의 약수는 1, 2, 4라는 걸 우리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F1 더하기 F4가 만약에 최소로 된다 해도 1 더하기 1이면 더하면 2가 되기 때문에 1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1은 무시하셔도 돼요. 아, 1은 안 하셔도 되고 2, 4만 경우를 나눠서 먼저 구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경우로 2가 된다 하면 이 친구도 1로 가야 되고 이 친구도 1로 가야 무조건 2가 나오겠죠. 더했으니까. 이 경우 하나랑 4가 되는 이 경우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1, 3, 2, 2, 3, 1이 나오잖아요. 이걸 또 경우를 또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옆에 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경우부터
F1 더하기 F4가 2인 경우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2가 나오려면 이 친구도 1, 이 친구도 1이라고 방금 말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1, 4도 1.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보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그러면 FX가 F1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여기 2, 3, 이 친구들은 무조건 1로만 가야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의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1 곱하기 다음 다 조건을 보면 3보다 큰 X는 이렇게 4, 5, 6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F4보다 크거나 같은 FX를 가져야 하죠. 근데 4는 벌써 1로 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4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5도 6가지, 6도 6가지여서 6의 제곱인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였고, 두 번째는 4가 되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했죠. 제가 이걸 기역, 이거를 니은, 이거를 디귿으로 또 경우를 나눠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기역이면 FX가 1로 가고, 아이고. 이 친구는 1로 가고, 4는 3으로 가야 하죠. 그러면 아까처럼 2, 3은, 2, 3, 여기서도 무조건 2, 3은 1로 가야 하니까, 1로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4, 5, 6은 이미 4는 정해졌으니까, 5, 6은 4가지씩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4의 제곱. 이렇게 기역이 끝났고, 자, 다음은 둘다 2로 가는 거였죠? 둘다 2로 가면, 이제 2, 3은 이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 이제 다섯 개 중에서, 아, 이두 개의 친구들은 다섯 개로 가는 걸 선택할 수 있죠. 5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면, 자, 1은 3으로 가고 4는 1로 가는 거였죠. 보면 이제 1은 이제 이 친구들은 세 가지씩 갈 수가 있게 됐으니까 3의 제곱. 그리고 이 친구는 6개씩 갈수 있으니까 이제 6의 제곱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9 곱하기 36이니까 이거를 한번 곱해보면 324가 나와요. 이걸 곱하면. 자, 이제 이 수들을 다 더하기만 하면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우를 나눠서 될수 있는 걸다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36 더하기 16 더하기 100 더하기 324를 해보면 476이 나오고 답이 우리 476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특 27페이지 1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에 대한 식을 보면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a랑 b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a 더하기 b는 c고 a 곱하기 b는 4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경우를 나눠줄 건데 우선 첫 번째 경우는 a는 1이고 b는 4고 c는 5인 경우랑 a는 2고 b는 2고 c는 4인 경우로 나눠줄 수 있는데 여기서 a는 4고 b는 1이고 c는 5인 경우는 이 앞에 적은 이 식을 두 개 곱하면 되니까 이 1번과 2번의 경우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가에 대한 식에 적용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20. 그러면 이거를 앞에 있는 숫자들을 넘겨주면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10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주어진 글에 나온 조건이 음이 아닌 정수 a, b, c, d, e, f라고 했으니까 음이 아닌 정수를 사용하면 3h 10은 12, c 10. 답은 66. 옆에 있는 경우도 두 번을 곱해주면 되니까 곱하기 2는 132.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A는 2고, B는 2고, C는 4,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20. 앞선 경우와랑 똑같이 숫자들을 넘겨주면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12가 나오고 3H12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그리고 14C12 답은 14 곱하기 13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91이 나옵니다. 132 더하기 91은 223. 수능 특강 확률 같은 공개 레벨 3 2강 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 가와나 조건 두 개가 있는데 가 조건에서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서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함수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6이라고 했으니까 6인 경우가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역 2와 4일 때, 0, 2, 4일 때, 1, 2, 3일 때, 0, 1, 2, 3일 때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우에 보면 함수 F의 치역이 2, 4인 경우이므로 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F0은 2이고 F4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의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일단 3개를 선택을 해서 선택한 셋수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므로 2H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경우에서는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 치역이 0, 2, 4이므로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F0은 0이 되어야 되고 F4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2, 4에서 먼저 2를 한 개를 택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0, 2,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만 뽑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뽑고 난 후에 이것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3H2가 되고 6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인 치역이 1, 2, 3일 때를 보면 앞에 두 경우 마찬가지로 F0은 1, F4는 3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2로 가는 것이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만 선택해서 이 경우를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3H2 해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를 보면 치역이 0, 1, 2, 3이므로 F0은 0으로 가고 F4는 3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치역이 0, 1, 2, 3이기 때문에 1과 2로 가는 것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0, 1, 2, 3에서 한 개를 택한 후에 이 경우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4H1이 되고 4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경우를 모두 더해보면 20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명의 학생에게 컴퓨터용 사인펜 11자루와 수정 테이프 9개를 조건에 맞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A, B, C, D가 받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개수를 각각 A, B, C, D, E라고 두면 모두 1 이상이어야 하고 학생 A가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B가 받는 사인펜 개수의 2배이므로 A는 2B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명의 학생이 받는 총 사인펜의 개수는 11개이므로 A는 2B를 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습니다. 이때 B 역시 1 이상이므로 B 값에는 1, 2, 3을 넣을 수 있고 그렇다면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8, 5, 2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최소한 3 이상이므로 마지막 경우의 수는 제외해 주셔야 하고 첫 번째 경우의 수와 두 번째 경우의 수를 합하면 가 조건에 맞는 사인펜을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임으로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임으로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면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더한 27이 가 조건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러면 나에서 수정 테이프의 개수를 나누는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학생 A, B, C, D가 받는 수정 테이프의 개수를 각각 A, B, C, D이라고 두면 모두 3 이하이고 학생 E가 받는 수정 테이프의 개수는 D가 받는 수정 테이프의 개수에 2개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A, B, C, D가 받는 총 수정 테이프의 개수는 9개이고 E는 D 플러스 1을 식에 넣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 역시 3 이하의 수이기 때문에 D는 1 이하의 수이므로 1 또는 0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또는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 중에서 A, B, C, D가 3 이하인 수를 직접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인 조합의 경우의 수를 적으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B, C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의 경우는 3팩토리얼, 두 번째는 3팩 나누기 2팩, 세 번째는 3팩 나누기 2팩. 두 번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3팩 나누기 2팩, 3팩 나누기 2팩. 그래서 총 3팩 나누기 2팩에 4개 더하기 3팩은 이렇게 1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 조건에 맞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 테이프를 나눠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27과 18을 곱한 486이 문제 3번의 답입니다. 수능특강 41쪽 레벨 3의 1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집합 X의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집합을 A라고 할 때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우선 집합 X는 1부터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 가에서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이다 라고 하고 있고 조건 나에서는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소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집합 B가 1, 2, 3, 4, 5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집합 X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한 집합을 택하는 경우가 2의 7승이니까 우선 이걸 구해놓고 그 다음에 케이스 분류를 집합 A하고 집합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하고 이 집합 B, A하고 집합 A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경우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를 분류해놓고 문제를 풀 텐데 우선 첫 번째 케이스에서 집합 B의 원소,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서 집합 A하고 집합 B의 교집합의 원수를 정하는 경우의 개수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5C1이 되겠고 근데 여기 조건 가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인 1부터 7 중에서 집합 B를 빼면 이제 원소가 6하고 7이 남는데 이 6하고 7 중에 적어도 한 개가 집합 A의 원소가 되어야 되니까 그때 경우의 수는 2의 2승에다가 1을 뺀 3이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3인 15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제 집합 A하고 집합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경우인데 우선 첫 번째 케이스 때 했던 것처럼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5C3, 5C4, 5C5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면 26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집합에서 집합 B의 원소를 빼면 이제 6하고 7이 남는데 이 6하고 7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각각 A의
집합 A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2의 2승이므로 4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26 곱하기 4인 10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구해줬던 집합 X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한 집합을 택하는 경우의 수인 2의 7승분의 케이스 1번 그리고 케이스 2번을 더해준 128분의 11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각각 P분의 Q이므로 P 플러스 Q는 128 더하기 119 그러므로 247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특 확통 3강의 스텝 3, 2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접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되게 난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먼저 전체 경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눠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저 그림을 보면 이제 P가 4개가 있고 Q가 4개 이렇게 점이 있는데 전체 경우는 당연히 4의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림과 예시가 주어진 경우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아무 그림과 예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6개에 나누어진 영역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림 2의 첫 번째 그림을 보면 6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어진 그림을 보면 이게 한 7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두 개의 그림 중에 가장 큰 차이가 그림 첫 번째 6개로 나누어진 것은 교차점이 한 개가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은 되게 교차점이 두 개나 있죠.
수능 특강 4단원 레벨 3 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선택하고 그 선택한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수의 합이 6인 사건을 A, 3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선택한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수의 곱이 M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BA 교집합 B의 확률이 AA 사건의 확률과 B의 사건의 확률을 곱했을 때 값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A와 B에서 여기의 확률이 요 확률과 요 확률을 곱했을 때 A 값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건 A의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 A는 1,5와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1과 5거나 2와 4일 때만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보면 집합 A에는 1,5, 2,4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나타내보면 N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0, 1, 2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마다 PA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 0, 10분의 1, 5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을 좀 더 구체화해서 나타내보면 0이 PA 곱하기 PB인데 PA가 5C 2분의 2, 즉 5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럼 5분의 1 곱하기 0이 돼야 되니까 PB의 확률이 0, 즉 B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산해보면 10분의 1이 5분의 1 곱하기 PB일 때 PB는 2분의 1이 되므로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걸 알 수 있고 5분의 1이 5분의 1 곱하기 PB이므로 PB는 1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소의 개수가 10개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을 각각 다 적용을 해서 사건 B를 만족시킬 수 있는 M의 값을 구해주는 것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일단 원소의 개수가 0인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3 이상에서 20이라고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0이 되는 걸 구하라고 하면 지금 M이 3 이하거나 20 이상인 걸 찾아야 하는데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PB가 10분의 1이 되고 2에 곱했을 때가 0이 되지 않으니까 이 확률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만족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경우인 원소 개수가 5개인 경우를 알아보면 M이 3과 24일 때 여기 곱할 수 있는 수가 곱해서 M 이상인 수가 5개가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부 모두 나열해서 나타내보면 1,2 전부 나열해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수를 곱해보면 2, 3, 4, 5, 6, 8, 10, 12, 15, 2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되니까 M의 값이 7 혹은 8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조건 두 번째로 만족할 수 있는 M의 값은 7과 8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인 PB가 1일 때, 즉 원소의 개수가 10개일 때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M 이상인 확률이 M이 3 이상일 때인데 M이 최소 3일 때 만족시킬 수 있는데 3일 때 원소 개수를 세보면 모두 9개가 나오므로 PB가 10분의 9가 됩니다. 따라서 조건은 3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이 경우는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M의 값은 7과 8, 요 두 개밖에 없으므로 두 개를 더한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